네, 여기는 일본은 오키나와에 위치한 온나손 야카마 구장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 항상 일본에서 전지 훈련을 펼치는 곳인데요. 마침 선수들도 이런 시각에 또 훈련차 이곳 구장을 방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훈련을 시작한 지가요, 삼성이 벌써 한 15년째라고 합니다. 15년째 맞이하는 이곳 야카마 구장이긴 합니다만은 워낙 삼성 라이온즈가 2016년 지난 한 해 정말로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성적을 거둔 만큼 2017년을 맞이하는 이곳 야카마 구장에서의 전지훈련은 조금 남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이 공간에는요 그럴 겁니다. 기대도 있고요 또 우려도 있고 또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선수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본 오키나와에서의 전지훈련을 마치게 될지요 그 면면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삼성라이온즈의 스프링캠프. 최악의 성적을 거뒀던 지난 시즌과 이어지는 지점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치열한 오키나와입니다. 명가 재건, 자존심 회복이란 과제가 있는 2017년.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 포인트가 올 시즌 함께하는데요. 바로 국민 타자 이승엽 선수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즌이란 것이죠. 작년보다 올해 캠프 보니까요 팀 분위기가 좀 많이 좀 젊어졌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활기가 느껴졌대요 그런 예. 걸 느끼시나요? 예 이제 저만 빠져나가면은 더 젊어지겠죠. 지금 뭐 주축 선수들이 많이 나가고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군재대 선수들 또 어린 선수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조금 더 좀 활기 찾았다고 해야 되나요? 어차피 이제 많이 좋은 선수들이 빠졌지만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젊은 선수들이 더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누군가가 뭐 100%를 만족할 수 있도록 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근사치까지 가도록 뭐 선수들이 많이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죠. 은퇴를 앞둔 팀의 중심 타자 이승엽. 그와 삼성의 황금기를 같이 선수로 보냈던 김한수 감독도 여러 가지 감정에 교차하는 듯합니다. 이승엽 선수는 원체 자기 관리가 잘하는 선수고 지금도 본인의 페이스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뭐 많은 얘기는 안 했지만 은퇴하는 마지막 시즌에 좋은 결과를 나서 좋게 은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화는 정도 했습니다. 이제 승장의 시대가 저물고 새롭게 새 시대를 열어야 할 삼성. 무엇보다 국민 타자의 뒤를 이어갈 삼성의 새로운 별 구자욱을 향한 기대감이 커 보입니다. 두 선수의 묘한 교차점이 올 시즌 삼성을 지켜봐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아닐까요? 뭐 이제 제2의 이승엽이라는 이런 단어는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1의 구자욱이 되어야 되겠고 이제 누군가의 그늘을 이제 벗어나서 양지로 나온다 이런 생각은 이제는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구자욱 선수는 구자욱 선수만의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구자욱 선수가 정말 야구장에서 저와는 좀 다르게 야구장을 활보할 수 있고 정말 곱비 불린 말처럼 너무나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선수거든요. 구자욱 선수가. 이승엽 선수가 이제 좀 전에 제가 만나봤는데 제2의 이승엽 이런 수식을 이제 빼고 제1의 구자욱으로 불러달라고 선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승장 선배가. 예, 올 시즌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있어야 될 텐데. 네, 마지막인 만큼 저도 많이 물어보고 많이 배울 점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아쉽지만 많은 걸 배우고 예, 멋지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팀이 젊어지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때론 위기도 겪게 되지만 또 한편으론 기회를 맞이하곤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은 이승엽의 빈자리에 구자욱이란 큰 희망이 함께하기에 그래도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즌 다소 좋지 않은 몸 상태에도 충분히 중심 타자의 몫을 해냈던 구자욱. 분명 내일의 삼성은 그의 어깨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뭐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뭐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는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아마 경기 수인 것 같습니다. 경기 수가 더 늘어나면 뭐 성적이랑 뭐 이런 건 다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경기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이승엽으로 추억되고 구작으로 대표되는 삼성의 오늘엔 부족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심 타선은 빠져나간 빈자리가 더 많았죠. 무게감은 떨어지고 고민은 깊어졌습니다만 한편으론 젊음이라는 변화도 함께했는데요. 그 사이 어린 나이에 주장을 맡게 된 김상수 선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팀내에서 그래도 우리 코칭 통해서 프로 통해서 소문났던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뭐 매년 뭐 솔직히 열심히 준비 안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뭐 유독 그렇게 또 보시는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래서 일단은 주장이 또 됐고, 맞지. 예, 또 책임감을 갖고 또 어린 후배들도 좀 많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소선수하는 모습으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 오히려 뭐 젊은 나이인데 벌써 주장 맡은 게 좀 힘들지는 않나요? 일단은 사실 부담이 좀 되긴 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주장이 됐기 때문에 또 위에 형들도 많고 그래서 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감독님께서 시켜주셨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키나와에서 펼쳐진 한신과의 맞대결에서도 김상수의 활약은 다른 선수의 부진 사이에서 분명 눈부셨습니다. 낯선 선수들이 가득했던 라인업에서 뚜렷하게 자기 몫을 했던 김상수의 선전. 이런 변화엔 김한수 감독도 만족감을 내비칩니다. 캠프부터 시작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치 시절부터 준비해왔던 단계고 지금 생각보다 좀 빠르게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수 자기 몸에 흡수가 좀 빠른 것 같고 김상수 선수도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한신전을 포함한 연습 경기 초반 아쉬움을 남긴 선수들도 많았는데요. 늘 기대주로 주목하는 정인욱의 부진은 특히 크게 남겨졌습니다. 사실 새로운 가세 전력이 덜한 마운드에선 기존 선수들의 부활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 같은 위기감 속 선발 투수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장원삼의 모습에선 비장함마저 느껴집니다. 뭐 감독님 또 바뀐 첫 해에 또 뭐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 하시겠죠. 그러니까 내년보다 훈련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선수들도 뭐 훈련 양이 좀 많다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뭐 감독님께서 뭐 다 이제 조정 스케줄 같은 거 조정을 하시는데. 예전보다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마운드에 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요구하는 네. 승수가 어떤가요? 일단 기본 두 자리겠죠. 두 자리. 네, 두 자리에서 이제 뭐 더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이닝도 좀 많이 먹어주면서 그렇게 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뭐 좋으시겠죠. 1선발 역할을 해줘야 할 윤성환. 거기에 두 명의 외국인 투수와 FA 우규민이 버틴 가운데 5선발을 둔 경쟁과 고민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선수들부터 기존 선수들까지 모두 동일선에 놓고 5선발을 고민하고 있는 김한수 감독. 물론 이 같은 마운드의 운영, 특히 선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윤성환의 활약일 겁니다.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형우도 나갔고 오찬이도 나갔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규민이도 왔고 또 뭐 새로운 영명도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밖에서 생각하는 그런 평가보다는 안에서는 그래도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작년보다는 확실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 가득한 선발진에 비해서 중간 계투와 마무리에는 희망이 엿보였던 캠프. 특히 투수조 최고참 권오준의 묵묵한 뜨거움엔 믿음이 더해졌습니다. 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그 든든하고 힘이 드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글쎄요. 금시초문인데. 아니에요, 진짜. 예.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 예. 일단 운동장에 나가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이제 마운드에 서면 타자들을 이겨야 되는 게 저희의 직업이기 때문에 뭐 작년 후반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팬들이나 또 팀 선수들, 코칭 스태프, 감독님까지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감사한 일이죠. 불펜에서 권오준이 중심을 잡아준다면 뒷문은 갈수록 구위를 더하는 심창민이 있습니다. WBC 대표팀에 발탁되며 팀 훈련을 길게 함께하지 못했지만 대표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며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더합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마무리로 전환이 되고 이제 처음에 이제 적응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크게 어려움은 겪지 않았고 이제 선배님들이 좋은 선배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배움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의 첫 번째 마무리 시즌을 그래도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전력을 보며 느껴졌던 여러 우려와 기대감의 교차점 사이에서 새롭게 합류한 코칭 스텝은 든든함을 더하는 또 하나의 힘인데요. 한때 삼성의 철벽 불펜을 이끌었던 정현우 코치의 귀환. 투수조에 든든한 큰 형님이 더해진 효과가 있습니다. 중심점, 구심점. 뭐 정신적 지주라는 말까지 나오던데 그런 정도로 선배를 상당히 크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 근데 이게 뭐 아무래도 선배라는 게 뭐 야구를 잘하면 더 좋겠지만 또 뭐 그 밖에 또 행동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또 저도 뭐 마찬가지로 제가 어렸을 때 뭐 선배님이셨던 뭐 김태환 코치님이나 지금 김현우 코치님한테 뭐 그대로 보고 배운 거니까요. 또 어렸을 때 저런 선배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많이 보고 배운 거니까 이게 습관처럼 나오지 않나. 추억이 되어버린 삼성의 막강 불펜. 그리움 가득한 과거는 투수 코치들 모두에게 함께 남아있었습니다. 과거 야구 팬들에게 익숙했던 스타. 삼성 유니폼을 입었던 시절이 그리운 과거로 남아있다는 김상진 코치의 고민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왜냐하면 선수가 육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또 감독님하고 공통적으로 생각을 같이 가야 되는 방향이 왜 그러냐면 결국은 선수가 그 기회를 받는 거는 감독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까 제가 뭐 무슨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공평하게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느 누구한테는 기회를 주고 어느 누구한테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공평하지 않으니까 선수들이 어떤 분위기라든지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뭐 외순, 왜곡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독님이 경쟁이라고 던지신 거는 그만큼 선수들한테 공평한 기회를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한테 전달하고 그분 이끌어 나가는 부분에서 오히려 그걸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코치 입장에서는 더 편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이 같은 코칭 스텝의 변화는 이들과 함께 선수 시절을 공유했던 김한수 감독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좋은 영입이 된 것 같고 또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코치들이 아주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수 파트에 지금 관심이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김상진 코치가 젊은 투수들한테도 변화를 많이 이끌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투수 파트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수 파트 코치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저도 배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가운 얼굴들은 마운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대표 유격수로 삼성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박진만 코치의 합류는 반가움과 함께 기대감을 더하는데요. 코치는 계실 때가 삼성 그 내야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할 때였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계시다가 지금 뭐 삼성 오기 전에 네. 뭐 작년 시즌 SK에서 바라봤던 삼성의 내야진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워낙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용병이 이제 3루수를 맡고 있었는데 이제 그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해서 아마 그런 캠프 때부터 이렇게 준비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시즌 중에 좀 차질이 좀 있지 않았나. 예. 옆에서 볼 땐 그거 하나 이제 구멍이 크게 이제 발생하면서 뭐, 상수야 워낙 뭐 지금은 이제 거의
베테랑 수준의 그런 선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예. 포지션에서 그런 구멍들이 생기는 바람에 조금 이제 밸런스가 좀 무너지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변화 속에서 지난해의 악몽을 떨쳐내기 위한 사자 군단의 겨울. 오키나와에서의 날들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 사이 삼성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 꾸준한 활약을 펼쳤었던 구자욱 선수나 뭐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도 뭐 어김없이 뭐 꾸준한 활약을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에 오키나와에서 보니까 그리고 투수진 쪽에서는 작년에 좀 어떤 부상이나 그리고 갑작스러운 부진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장원섭 선수나 그리고 뭐 팀이 뭐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 많이 나설 수 없었던 심창민 선수가 어떻게 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삼성으로서는 뭐 마운드 운영에 있어서 또 뭐 안정감 있게 뭐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기대엔 분명 뚜렷한 자신감도 함께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우리도 이젠 믿음과 응원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존 전력에 대한 우려와 기대 사이 우리에겐 또 새롭게 살펴볼 대목들이 있습니다. 뜨거웠던 겨울에 대한 믿음으로 맞이할 시즌 개막. 지난해 아쉬움을 더 이상 언급하기보단 달라진 사자들을 말 그대로 기대하며 말이죠. 네, 지난 시즌에 부진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들의 모습 속에서는요. 그 기대만큼이나 또 염려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새로이 가세하는 전력을 통해서 새롭게 꿈꾸게 될 그 희망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